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매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YTN의 두 명품 브랜드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버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 이은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팟빵으로 미미의 컴퓨터 여행님께서 인천 방향 1302번 버스 기사님 뉴스 정면승부 틀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302번 기사님. 또 테이크 원님이 해보니즘 재미없어요. 미안해요. 시작부터. 오늘은 재밌게 합시다. 네네. 재밌었는데 우리 테이크 원님의 취향에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오늘은 그럼 재밌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 오늘은 이면 카공족이라고 불리는 카페 공부족들을 볼 수 있는 반나절 동안 카페에 가서 그 카공족들을 지켜보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예,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줄여서 카공족이라고 부르는 말이죠? 네네. 그럼 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3시간, 4시간 쭉 계속 그냥 앉아있는 겁니까? 네. 3시간, 4시간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통 카공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컴퓨터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네네. 일도 하고. 네네. 그걸 관찰하고 왔다.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입구역 근처 카페를 다녀왔는데요. 예. 제가 카공족 취재를 앞두고 어디를 갈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 사실 카공족은 어디를 가나 다 있고 쉽게 볼 수는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 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사실 주변에서 이곳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왜요? 그곳이 딱 그 서울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2, 3분 거리에 예?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가 3개가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전체가 전부 다 카공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는 2층짜리고 두 개는 3층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카공족 꽉 찼어요, 근데? 네, 정말. 근데 제가 하필 갔던 시기가 시험기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그랬던 거냐고 이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사실 그쪽 카페는 계속 꾸준히 카공족이 다 점령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여름이나 한겨울은 더 할 수도 있겠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나 따뜻한 히터. 그렇죠. 환경이 너무 쾌적하고 우선 공부하는 환경이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저 YTN 1층 커피숍은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서울대 있고요. 네.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제가 한 3주 전 정도에 갔다 왔는데. 3주 전? 네. 평일입니까? 네, 평일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 많던가요? 네, 사실 저는 뭐 많아봤자 뭐 얼마나 많겠어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예.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3층짜리 전체가 다 카공족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3층이나 2층 전부 다 카공족이고 1층에 그나마 대화하는 손님들이 계셨는데 대화하는 손님들이 눈치를 볼 정도로 다 카공족이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댓글에도 서울대 입구역 거기 장난 아닙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네요. 유명한 네. 거 보네요. 네, 저도 진짜 이 정도일 줄은 예. 몰라가지고. 그럼 가공족들은 보통 혼자 앉아 계세요? 네, 2인좌석에 다 혼자 앉아 있고요. 그 원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한 8명 정도 앉을 수 예. 있는 큰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같이 앉아 있기는 한데 예. 2인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혼자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 그 충전기 이런 것도 많이 쓰겠네요. 네, 휴대폰도 충전해야 될 테고 노트북도 충전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리고 배터리 자신의 충전기, 그러니까 휴대폰 충전기 네. 배터리까지 충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카페 입장에서는 차 한잔 시키고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다른 손님도 못 받을 테고. 그렇죠. 두 명이나 혹은 세 명, 네 명 앉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것도 손해일 테고. 거기다 전기까지 쓰면 그것도 신경 쓰일 텐데. 네, 그 전기를 쓰시는 분들을 일명 피카츄족이라고. 피카츄? 네. 그 전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테이크원님, 이렇게 재밌구만 재미가 없다고 하세요. 피카츄. 예,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예. 그러면 어쨌든 카페 그 주인 입장. 네. 이거나 프랜차이즈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속은 좀 끙끙 앓겠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직원 인터뷰는 진행을 했는데 사장님 인터뷰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프랜차이즈 카페다 보니까 사실 사장이라고 네. 할게 없어서 예.
근데 제가 이제 자료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 2018년 외식업 경영 실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은 월 평균 매출액 916만 원, 테이크아웃 비율 29%, 영업일수 28일, 하루 영업시간 12시간, 메뉴 평균 가격 4,134원, 테이블수 평균 8개를 가정했을 때 시간당 회전율은 약 59%로 테이블당 머물러야 하는 최소 시간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테이블당 체류 시간이 1시간 42 2분을 넘지 않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었다고 예. 하고요. 우선 언뜻 생각해봐도 카공족이 아까 제가 머물렀던 시간은 4시간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앉아 계셨는데 그럼 대부분이 다 4시간 이상을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그분들이 계속 틈틈이 주문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예. 동네 카페의 경우는 더 심할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카페 가면은 글쎄요, 30분도 안 앉아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1시간은 앉아있기는 하는데. 그래요? 네. 너 이제 이렇게 한 4시간 이상씩 앉아 계신다. 네. 그 문제는 이렇게 자리를 맡아놓고 밖에 나갔다가 오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그 카페 알바생분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많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까지도 그냥 물건을 둔 상태로 나갔다 오는데 그래서 식사를 하고도 오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밥 먹고 와. 네네.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 볼일을 보고 마치 예. 거기가 자기 공간을 대여한 것처럼 예.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몇 번 주의를 준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뒷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분위기가 다들 조용하겠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1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료 제조 소리도 나고 손님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1층은 그래도 괜찮은데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용해서 음악 소리랑 그 타이핑 소리랑 책장 넘기는 소리 정도만 들리더라고요. 그럼 일반 손님 오히려 눈치 보겠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일반 손님이라면 일반 손님이었는데 네. 제가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노트북을 할 만한 책상은 당연히 없었고 이미 다 차지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마땅히 앉을 데도 없어서 그냥 보이는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혹시나 제가 소리를 낼까 봐 약간 눈치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카페에서도 카공족들에 대한 대처법이 있습니까? 따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게 막 공식적으로 있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예를 들면 형님 의자라고 해가지고 형님 의자? 네. 네. 이렇게 형님 그 포즈처럼 된다고 예. 해가지고 테이블이 낮고 의자가 조금 높은 테이블 보통 그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불편하게 하는군요. 네네네. 아예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 노트북도 사실 밑에 있으면 힘드니까 예. 일하기도 힘들고 공부도 하기 힘든 자리를 마련을 하거나 콘센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버려서 콘센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가공족들하고 어떻게 인터뷰해봤어요? 카공족이 사실 주변에 너무 많기도 하고 네. 제 주변에도 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대부분 일하시는 게 다 카페에서 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약간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정말 나쁜 카공족들도 있지만 자기들은 이제 양심적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음료를 또 시키고 음식도 시키기 때문에 사실 나는 정말 카페에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예. 양심적인 카공들은 그럼 몇 시간 정도에 음료 하나 더 시키면 양심적인 겁니까? 본인들 말로는 이제 3시간 정도 되면 음료 하나 정도를 더 시킨다. 네,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게 양심적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 나는 이제 3시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카페에서 아니 도서관도 있고 집도 있고 조용한 데 많잖아요. 왜 그렇죠. 하필 카페에서 공부하느냐 한번 여쭤봤어요? 그 주위 많은 사람들한테? 네. 여쭤봤는데 네. 이제 독서실 같은 경우는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 소리도 시끄럽게 느껴지고 남들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부에만 집중을 하기에는 좋기는 한데 이제 다른 활동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곳에서는. 네. 너무 조용하니까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해가지고 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백색 소음 아예 영상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소음이 들리는 건 괜찮 더 좋다. 네, 그게 더 좋다. 예. 집중도 더 잘 되고 그 백색 소음 유튜브 영상 보면 아예 서울대학교 뭐
도서관 백색 소음 이렇게 아예 2시간짜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면 이제 카페에서도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집중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일부 카페에서는 이 카공족들을 환영하기도 한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카공족 환영이라고 이제 SNS 해시태그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예. 그런 카페들이 일부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당연히 아시다시피 스터디 카페가 대부분이긴 하고요. 아니면 동네 카페의 경우에 공간이 넓은데 이제 그 부분을 활용을 아예 카공족을 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하고 아예 스탠드도 따로 설치하고 콘센트도 더 많이 설치해서 일부러 카공족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 아예 두 번째 음료부터는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해가지고 카공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시는 카페도 있어서 그런 데를 가면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댓글에는 3시간도 그 예의가 없는 거라고 하는데요. 아. 양심이 없는 거라고. 네, 그게 사실 기준이 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카공족들에 대한 시선이 좀 불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많이 비판적인 것 같고요. 노키드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엔 노스터디존이라고도 말하는 카페들이 있는데 공부할 사람 안 받겠다. 네. 아예 그런 식으로 하는 카페도 있어요. 동네 카페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카공족이 많이 오게 되면은 사실 장사가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네. 좁은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 넓으니까 그나마 장사가 되지만 그래서 노스터디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일부 카페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그 카운터에 뭐 3시간 이상 머물면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끼치시니 조금 배려 부탁드린다 뭐 이런 안내문 같은 게 있거나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비판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가게에도 손해를 끼칠 수가 있고 뭐 이런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쵸. 이것도 그 공공장소라면 공공장소니까 네. 대중이 함께 쓰는 그런 장소니까 네. 기본적인 좀 에티켓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사실 그 카페 주인분도 먼저 이제 손님분한테 나가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서로에게 약간 좀 안 좋은 일인데 그 카페에 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먼저 에티켓을 지켜주시면은 그분들도 사실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인 테이블 같은 경우로 혼자 차지하지 않고 뭐 콘센트도 하나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에티켓만 지켜주더라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지 예.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에 아나무이님과 체리블루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네.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 떨고 있는데 카공족이 저한테 조용하라고 했어요. 같은 글이거든요. 큰 네. 소리 내니까 날 저를 쳐다봤어요 이런 거. 이런 게 경우 있나요? 네, 저도 사실 인터넷에서 그런 글 정말 많이 봤어요. 예. 카공족들이 이제 일반 손님들한테 네. 조용히 하라고 한다라는 이런 글을 정말 많이 봐서 저도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없었고요. 직접 보지는 못했고. 네, 근데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용히 하라고는 안 하지만 쳐다봤다라고 하셨잖아요. 아, 눈치 그런 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아, 눈치 주는 사람은? 네, 분명히. 카페는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친구랑 수다 떨러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 공부에 방해된다는 겁니까? 그거를 본인도 카공족이 비판적인 시각을 받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조용히 하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약간 거슬리니까 쳐다보고 응시하긴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말고 또 카페에서 혹시 다른 특이한 분들 계세요? 네, 사실 제가 카페 직원분 인터뷰를 할 때 들은 건데 정말 저도 듣고 사실 믿을 수가 없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년간 일하신 분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명 과일 빌런이라고 해가지고. 과일? 네, 과일. 예. 먹는 과일. 예. 그, 아주머니 손님들이 보통 많이 그러시는데. 예. 포도를 통째로 들고 오셔가지고 씻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아, 여기서 먹겠다고? 네. 그리고 아예 과도랑, 사실 외부 음식 자체가 금지인데, 그 과일이랑 과도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깎아 드시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주 있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낮에 오시는 아주머니 손님들은 자주 그러신다라고 하셨고 최근에는 뭐 밤 같은 거 까먹으시면 밑에 다 부스러기가 예. 떨어진다. 그건 청소하기도 힘들다고 하시면서 예. 그런 손님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약간 짠돌이라고 이제 자주 오시는 손님을 얘기하셨는데 예. 커피 카페고 커피숍인데 커피를 시키지 않고 갑자기 쿠키를 그 가게에서 가장 싼 쿠키를 시킨 다음에 예? 1,500원 정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쿠키를 시키시고 갑자기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시더래요. 아, 커피? 네, 커피를 가져오신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돈을 안 쓰시려고 그러신 손님들이 많다고. 예, 그래요. 네. 그런 분이 많이 계시진 않겠죠? 어쩌다가 한 분씩.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뭐 주인들이 다 모른 척은 하지만 알고는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니까 적당히 다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것도 에티켓의 하나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사 나가고 댓글 어땠어요? 댓글 반응은 당연히 비판적인 반응이 정말 많았고요. 가공적인 비판적. 그렇죠. 예.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댓글 내용 같았는데요. 뭐 공부를 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눈치를 주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조용한 곳을 원하면 독서실을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 중에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아, 네. 닉네임이 카페 5번 출구님인데. 아, 네. 예, 카페 그 이름이 아마 카페 5번 출구 같은데 상호명이. 네. 기저귀를 놓고 가는 손님도 있다고 하네요.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네, 그런 식으로 아예 치우지도 않고 가는 손님들 쓰레기를 정말, 거기다 놓고 네네. 간다. 예, 함께 사는 사회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네. 최소한 에티켓은 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죠. 해보니즘. 아까 네. 코너 재미없었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네. 3391님 아, 정말 재밌네요. 이런 또 네,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